오늘은 대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면서 면역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면역을 높일 수 있는 식품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대추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런 분들은 꼭 대추를 드셔야 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텐데 대추가 필요한 분들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음 힐링센터 방세원 원장입니다. 몸이 허약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영양제나 고지방 식사나 고단백 식사를 하면 탈이 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때 정말 도움이 되는 식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대추입니다. 대추는 동의보감에 기록된 것처럼 맛이 달고 독이 없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영양이 풍부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효능이 좋아서 각종 음식에 활용되고 있는 식품인데요. 대추를 꼭 드셔야 하는 분들은 첫 번째, 면역력이 약한 분들입니다. 감기나 입병 등 면역력이 떨어져 생기는 증상들이 있을 때 대추가 정말 좋습니다. 대추에는 비타민과 마그네슘, 철, 칼륨, 칼슘 등 많은 무기질 그리고 유기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영양이 정말 풍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계를 강화해 주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가 오렌지보다 7배 넘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대추를 먹으면 감기에 잘 걸리지 않고 예방을 해준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대추가 필요한 분들은 불면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대추씨에는 신경이 예민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그리고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대추에 있는 마그네슘 성분이 세로토닌을 많이 생성할 수 있게 도움을 주어서 질이 좋은 수면을 하도록 도와주고 대추에 갈락토스, 메가당 등의 당질 성분은 흥분되어 있는 신경을 부드럽게 해주고 정신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대추가 필요한 세 번째 분들은 암 때문에 걱정이 있는 분들입니다.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염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대추 속의 폴리페놀 성분이 항암 작용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베툴린산, 알피톨산이 염증 및 종양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베타카로틴 성분은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아주 좋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대추가 필요한 네 번째 분들,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 발이 찬 분들, 그런 분들은 대추에 들어있는 사포닌과 루틴, 알칼로이드 등이 그 물질들이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액 내 노폐물을 제거해 주므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줍니다. 그로 인해서 고혈압과 뇌출혈 등의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대추에 들어있는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서 혈관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대추에 있는 시토스테롤은 식물이 갖고 있는 콜레스테롤의 일종으로 흡수가 잘 안 되기는 하지만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억제해서 고지혈증 예방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대추가 필요한 분들은 이뇨작용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대추를 달인 물을 수시로 마시면 소변의 흐름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이뇨에 도움이 되고 더불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위장이 좋지 않은 분들인데요. 소화기관을 더욱 튼튼하게 해서 위장장애 및 신경성 복통 등을 예방해 주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트림 증상을 완화해주고 위경련 증상을 나아지게 해서 소화기 개통에 정말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는 비염이 있는 분들인데요. 대추의 성분인 사포닌이 코 안에 있는 점막 속에 모세혈관의 염증을 없애주고 점막의 피부를 강화시켜 줍니다. 코 안에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서 재채기, 기침, 콧물 등을 유발하는 비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증상을 완화해주고 기관지 건강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여덟 번째는 빈혈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데요. 엽산과 철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빈혈을 예방해주고 빈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대추가 꼭 필요한 아홉 번째 분들은
기억력이 좋지 않은 분들입니다. 대추에 함유되어 있는 올레오아미드 성분은 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기억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대추의 효능이 정말 많은데요.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 해도 과하게 섭취하면 안 되겠죠? 대추의 칼로리는 100g당 104칼로리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과하게 먹으면 살이 찔 수 있고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속이 더부룩할 수도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선한 가을, 면역력도 높이면서 입도 즐겁게 해주는 대추를 통해 더욱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며 5분 건강정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자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